황심소 청취자 여러분, 방송을 통해 다른 이들의 상담을 듣는 것은 여러분께 어떤 의미인가요? 아마 다른 사람도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마음의 위로와 황상민 박사님의 상담을 통해 그 고민은 치유될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재기발랄한 상담을 통한 즐거움을 얻고 계실 텐데요. 방송에서 다 공개하지 못한 생생한 상담 현장,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황심소 공개 라이브 상담. 황상민 박사님의 특급 강의와 공개 상담을 통해 누군가의 마음을 같이 치유해볼까요? 2월 23일 금요일 홍대 팟빵홀에서 열리는 이번 라이브 공개 상담의 참가비는 7만원이고요. 신청은 아래 더보기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골뱅이 황심소로 문의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2018. 오늘 시사 심리 코너로 우리 안에 있는 노예 심리를 극복하기 위한 이 역사 바로 이야기, 노예의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 황심소에 참 많이 하는데, 그것이 어쩌면 지난 한 100년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 자신의 삶을 내가 산다기보다는 누군가에 의해서 또는 다자에 의해서 그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글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더욱더 잘 모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는가. 그걸 이제 일반적으로 거창하게 식민사관을 극복하지 못해서 지금 우리 정치, 사회, 뭐 경제가 왜곡됐습니다, 이런 이야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럴 때 식민사관을 극복한다는 게 대체 뭐냐. 지금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지가 70년이 넘었는데 식민사관을 극복 못했다는 게 뭐고, 그러면 식민사관은 대체 뭔가.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여 황심소에서는 우리 속에 있는 노예 심리의 분명한 정체는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여러 번 이야기했던 식민사관과도 뭔가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마련했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바로 뭐죠? 대한제국 역사의 바로 알기 코너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누구시죠? 이웃집 변호사입니다. 네, 이웃집 변호사. 오늘 대한제국 역사 바로 알기. 네. 대한민국 역사가 아니고 대한제국 역사 바로 알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기약에 모신 분이 있습니다. 네, 누구시죠? 중앙일보 무려 문화부장이신, 네, 배영대 기자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배영대입니다. 예, 네.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문화부장은 3년 전에 마쳤고요. 네. 지금은 문화선임 기자로 있습니다. 아, 네. 업데이트를 제가 못했네요. 예, 예, 문화 부장이 더 높을 것 같아서. 아니요, 선임 기자가 항상 선임이기 때문에 부장 위에 선임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오늘 그럼 코너 소개 좀 해주세요. 황심소 청취자 여러분, 대한제국을 들어보셨나요? 조선 후기부터 일제 강점기 전까지의 역사에 해당하는 시기인데요. 거의 망해가는 나라 상황에서 고종은 왜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상황은 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또 갑오경장이라는 말은 마치 일본의 메이지 유신과 같이 조선의 개혁 노력처럼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우리 안에 노예 심리, 식민사관이라는 말을 흔히 많이 하는데요. 이런 식민사관의 정체는 무엇이며 언제 무엇으로부터 기인하게 됐는지, 또 왜 이것이 청산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황심소 시사상담소에서는 노예 심리의 정체를 밝히고 항상 논란이 되는 일제 잔재의 청산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 안의 노예 심리 알기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분명하게 느껴지는 적폐청산이 정치 보복이라는 말로 공격당하듯이 일제의 식민지 지배가 마치 근대화 노력으로 포장되기도 하죠. 대한제국 역사의 바로 알기는 황심소 청취자 여러분 모두의 즐거운 새해 프로젝트가 되기 바랍니다. 네, 사실은 이 식민지가 일어날 때 기본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에서 지배를 당하는 식민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형성하게 되는 심리가 있습니다. 네. 우리 사회에서 많이 논쟁이 되는 게 갑질한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사실은 갑을의 관계로 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자기가 완장 찾거나 뭔가 이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가 되면
상당히 평소에 그 사람의 기본적인 품성이나 인성과 달리 상당히 잔인한 형태로 이 행동이 나타나는데 그것도 사실은 식민지 피지배 당했던 사람들이 보이는 아주 고질적인 행동 특성으로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아, 그래요? 보통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강자한테는 너무나 비굴할 정도로 약하고 약자한테는 너무나 잔인할 정도로 강하게 대하는 거. 그게 일반 인간의 심리가 아니라 식민지를 겪은 식민지를 겪은 지역의 사람들이 아주 전형적으로 보이는 너무 재밌잖아요. 네. 예, 이런 것들이 식민지 이후에 뭐 70년, 80년이 지났는데도 한국 사람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건데 인식. 역사 인식 뭐 이런 말을 쓰고 그 인식이 얼마나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 독단적이냐 뭐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심리라는 표현을 쓰니까 내재화되게 되는 네, 뭐 거의 내재화됐다 내재화 그래서 일상화됐다 네,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려운 분석인데 네. 많은 사람들이 그게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 이야기하는 것도 전형적인 식민지 지배를 겪은 사람들이 자신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다자의 시선으로 자기를 인식해야 될 때 그때 자기를 합리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표현은 주관적으로 나를 인식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내가 제대로 나를 아는 것이야. 나는 그 생각을 형성하게 되는데 정확하게 주관적이냐 객관적이냐 이 표현까지 쓸 때 와 저는 희열을 느끼는 거죠. 네, 그건 그렇고요. 사실은 이 이야기 전에 백 기자께서 대한제국 120주년 다시 쓰는 근대사라는 이 시리즈의 기사를 쓴 것 때문에 사실 오늘 모셨거든요. 예. 아시죠, 그죠? 알죠. 예. 네. 120년 전에 그것도 조선은 망했고 마지막으로 뭐 대한제국을 선언하고 뭐 했다는 건 역사책에서 배우긴 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대한제국이라는 것이 대체 어떤 의미를 가졌고 또 무엇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역사고 무엇이 왜곡되는 역사고 역사적 사실은 이건데 이거를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들은 지난 3, 4년 동안 또는 4, 5년 동안에 많이 나왔어요. 그랬을 때 어쩌면 국민들에게 역사를 시험의 하나의 대상으로만 만들어 왔고 또 역사를 특정한 정치 세력이나 정치적 입장을 가진 분들의 국민 계몽 내지는 교화의 도구로 사용했던 시대에서 이제 국민들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일 뭐를 기대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 나라의 역사는 대체 어떻게 됐고 왜 지금 우리가 잘 살았다고 하는데 지금 잘 산다라는 말을 하기도 그렇고 또 과거에는 못 살았다고 하는데 왜 과거에는 그렇게 힘들고 못 살았는가 이런 많은 질문들을 역사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은 훨씬 더 지난 3, 4년 사이에 많이 일어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독립 뭐 투사들이 뭐 한반도와 북한도 또는 만주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소위 말하는 조선반도 한반도 안에서 일어났던 이 무장 독립투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있었으면 우리의 독립의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일제식민 통치라는 거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엄청나게 뭐 체계적으로 강압적으로 잘 이루어졌는데 그랬을 때 이 나라에서의 독립에 대한 열망이나 의지라는 것이 대체 그 당시에 대중들에게 어떻게 공유가 됐을까? 그리고 그때 독립이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저는 한편으로는 고종 황제라고 칭하는 또는 고종 임금이 상당히 좀 멍청해서 결국에 일제한테 순순히 뭐 나라 외교권부터 넘겨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에는 한일합방까지 이루어지는 그 상황이 벌어졌구나 라고 막연히 생각했는데 그랬었는데 어느 날 대한제국 120전 이 기사를 쭉 보니까 뭔가 다른 민중은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심지어는 왕조차도 굳이 일본한테 말려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거부를 하려는 노력을 했다. 이런 식의 뉘앙스를 백 기자께서 쓰신 글에서 이제 느끼게 됐는데 이거는 또 이분이 어떻게 보면 요즘에 국뽕이라는 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국뽕맞은 또 기자가 뭔가
망한 제국에 대한, 망한 나라에 대한 데코레이션을 하는 기사를 쓰게 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리고 나라의 위정자들, 특히 지도자들은요, 국민들이 자기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상당히 왜곡된 시각, 또는 스스로 자해하는 듯한 시각을 가지든, 어떤 특정한 시각을 가지고 그거를 그냥 마치 성경 말씀 읽듯이 읽게 될 때 이 정치 지도자들은 가장 편해요. 그 상황을 우리가 박정희 시절을 거치면서 역사 공부를 했고, 그 이후에 뭐 문민정부 이후는 더욱더 그거를 부정하고 논란이 되는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뭘 역사를 제대로 배운다라는 것 자체가 뭔지 잘 모르고, 그 과정에서 항상 이 식민지와 반식민지적인 논리, 그리고 거기에서 식민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일제 잔재 청산이 안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우리 역사 자체를 바로 본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위험한 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하고 갑자기 대한제국을 들고 나온, 그거는 상당히 저는 도발적인 시도라고 생각을 했고, 분명히 거기에는 뭔가 뚜렷한 또는 나름대로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 의문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그냥 막바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러니까요. 네, 지금 그 박사님께서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대한제국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너무 부족해요. 우리는 우리 역사 자체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고 하는 노력도 별로 안 하는 시기가 참 오래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 저 바로 조선이 왜 망했을까? 그렇죠. 조선이 왜 망했을까? 이것은 사실 저의 고민뿐만 아니라 네.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각 그 역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네. 그들의 공통점도 다 그래요. 그러면 조선이 왜 망했다. 그러나 해답을 못 찾고 있는 거죠. 학교에서 배운 것도 부족하고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뭐 역사 책이라든가 뭐 역사 영화나 드라마나 대부분에서 제대로 한번 우리가 접해본 적이 없어요.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대한제국 하면은 떠오르는 일반적인 생각이 있잖아요. 네. 대한제국이 나라야? 나라였나?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그렇죠, 그렇죠. 구한말이라는 말 많이 쓰죠. 그렇죠, 그렇죠, 구한말. 그렇죠. 네. 구한말이 정확히 어느 시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얘기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바로 얼마나 우리가 대한제국에 대한 정보가 없나, 기본 정보가. 그런데 구한말이라는 용어는 정말 애매모호한 용어예요. 조선시대 후기 혹은 조선시대 말기, 대한제국 초기, 대한제국 후기, 대한제국 말기, 뭐 이런 용어를 정확하게 그 시기를 쓸 수 있을 텐데, 구한말이라는 용어 자체는 아마 선생님이 쓰신 심리라는 표현을 쓰면은 대한제국을 제대로 이름조차 거론해주기 싫은 그런 심리가 바탕에 깔려있고, 그냥 조선이 왜 망했어도 그 표현 안에는 대한제국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은 특정 정보가, 중요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이지,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보통 광무개혁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 대한제국의 연호가 광무인데 1997년에 대한제국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 1997년부터 이루어진 각종 어떤 경제 발전이라든가 도시 개혁이라든가 도시의 네. 변화 네. 이런 것들 전체를 광무 연호를 따서 네. 광무개혁이라고 불러요. 광무개혁인데 대한제국의 경제적 성과,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퇴 있습니다. 대한제국의 어떤 독창성 내진 역사적 기여를 강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가 그런데 광무개혁인데, 그 시대의 시대적 과제가 근대화라는 것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 시대가 근대화를 이뤄내야 되는, 당시는 서양을 배우는 거였죠. 서양을 배워서 근대화를 이루는 어떤 그것도 그 시대의 중요한 과제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연구와 강조는 어느 정도 돼 있다. 그런데 그것 이외에 대한제국이 과연 어떤 나라였는지, 어떻게 보면은 비정상적인 망국의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 시대가.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되어왔고 망국의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했고, 이 부분을 좀 부각시킨 것이 제가 이번 시리즈의 의미다. 그러니까 두 가지 과제가 있었다, 대한제국에는. 하나는 근대화의 과제가 있었고, 하나는 망한 조선이 독립전쟁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여태까지 상대적으로 대단히 부족했다, 역사 인식에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해야 대한제국에 대한 이해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그것은 120년 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
처음부터 우리가 이해가 잘못돼 있다. 단추가 제가 시리즈의 첫 회를 1894년도 잡은 이유가 그건데요. 사실상 우리는 1910년에 조선이 망했다고 보지 않습니까? 네. 이제 1894년 그 해를 중시했던 거는 시리즈 첫 회로 삼았던 거는 그 해가 조선이 망한 해이고 바로 그때부터 사실상 대한제국을 만드는 움직임은 시작됐다고 보는 거죠. 조선이 망했다라는 거에 설명을 좀 네, 좀 드릴게요. 바로 이제 이게 이제 시리즈에서 제가 중심적으로 다룬 부분인데요. 네. 1894년에 가장 우리가 의미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울 때는 동학난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동학봉기라고도 하고 동학농민 전쟁이라고 하는 게 하나 있었고요. 하나는 청일전쟁으로 기억하고 맞습니다. 또 하나는 소위 갑오경장 혹은 갑오개혁이라고 부르는 이 세 개의 사건이 1894년에 동시에 일어났죠. 그거를 기억해요. 그런데 거기서 중요하게 빼놓은 사건을 이번에 이 시리즈의 첫 테마로 제시했죠. 저는 그 부분 아주 훌륭한 아주 네.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갑오 외란이라는 게 있었다라는 거를 특별히 강조하고 싶어요. 네. 이번 시리즈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사실상 갑오 외란입니다. 이게 조선이 망한 이유다. 조선이 왜 망했냐를 20년 동안 저 찾고 있는데 저 역시 찾고 있고 많은 학자들이 찾았어요. 그걸 못 찾아요. 근데 잠깐만요. 지금 언급을 안 하셨는데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해가지고 고종을 뭐 거의 포로로 삼았던 거 그거부터 먼저 언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갑오외란입니다. 그렇죠. 예. 그 말은 뭐냐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소위 말해서 서울을 점령을 했는데 선조는 잽싸게 도망가가지고 선조를 못 잡았어요. 선조를 잡기만 했으면 조선은 멸망이 됐을 텐데 그런데 이번에는 일본군이 경복궁을 해서 왕을 포로로 딱 잡는 그 순간 이미 조선은 망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장기를 예를 들면은 네. 궁을 잡는 게 승패가 갈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왕조 시대에서 왕이 살아있으면 그 나라는 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고종이 망명시도랍니다. 조금 어쨌든 있다가, 예. 왕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는 그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는 게 되는데 경복궁 점령을 통해서 고종이 사실상 유폐가 되죠. 포로로 잡힌 거예요. 네. 그 당시 그렇게 용어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그냥 한 줄로 넘어가는 게 여태까지 역사서는 대체로 우리 역사서가 아, 그런데 그렇게 됩니다. 예. 거기에서요. 또 우리 역사서에서 착각하고 있는 게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기 전에 이 조선을 점령하고 있었던 외국 군대는 어떤 나라 군대였나요? 청나라랑 일본 군대였죠. 그렇죠. 네. 그런데 실제로 이 일본 군대가 왕을 컨트롤하고 있었을까요? 경복궁을 점령하기 전에 청나라가 점령하고 있었을까요? 그 전에는 청나라였죠. 그렇죠. 네.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고종은 이미 임오군란이 나고 나서부터 청나라의 군대에 의해서 보호를 받거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갑오외란을 이야기하려면 사실은 위안스카이가 한성에 들어와가지고 거의 식민지 총독 노릇을 하는 그 부분부터 언급을 해야 되는데 물론 청나라 군대는 경복궁을 점령을 하고 왕을 유폐시키는 짓은 안 했어요. 그렇지만 위안스카이는 충분히 식민지 총독으로서 본인이 거의 청나라부터 파견 나온 왕의 노릇을 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왜 그 부분은 안 다루고 대한제국을 이야기하기 위한 사전으로 이 갑오 외란이라는 걸 부각을 시켰는가? 그거는 제가 배면 한번 꼭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말씀하신 그것은 강조를 해야 되는데 대한제국 120주년을 포인트를 마치면서 하다 보면 너무 위로 올라가면은 그 전사가 너무 길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청나라와 일본이 붙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보통 이해하는 거는 청일전쟁으로 이해해요.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기존 역사서에서도 임오군란, 위안스카이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청일전쟁으로 해서 결정판으로 그냥 넘어가 버리고 왜 그런지 아세요? 재밌는 건요. 뭐 우리가 임진왜란 때도 명나라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분탕질을 하고 난리를 치고 했는데 명나라 장수가 왕을 대신해가지고 이 나라를 통치한다라는 그 느낌은 안 좋거든요. 그런데 임오군란 이후에 심지어는 대원군을 청나라로 압송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나라는
사실 유엔 스카이에 의해서 움직이는 상황이 됐을 때 그 나라는 어떻게 됐을까? 그 나라를 진짜 망한 왕조로 생각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거는 역사하시는 분한테 저 여쭤보고 싶어요. 재밌게도 청나라하고 조선의 관계는 어쨌든 자주국가냐 속국이냐라는 이슈에서 항상 청나라 사신이 오면 우리는 뭐 천자를 배알하는 그 느낌으로 했기 때문에 위안스카이도 뭐 청나라 사신 정도로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그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 같아.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청나라가 사실 고종 황제한테 자 일본하고만 이 그때 강화도 조약 맺고 나서 이 청나라는 열심히 고종한테 다른 나라하고도 조약을 맺어서 수교를 해라라는 걸 열심히 강화시켰잖아요. 예. 그 이유는 뭘까요? 자기들이 후견인 역할을 그렇죠. 예. 심지어는 조선의 사절단이 일본에 갈 때도 동경에 있는 그때는 뭐라고 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청나라 대사관에 신고를 하고 하는 그 상황이 나라였던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라는 질문도 똑같이 던져야 되는 상황이 던질 수 있죠. 던질 수 있고 우리가 병자호란도 겪었고 그 중국과의 어떤 그 관계도 분명히 짚어야 하는데 그리고 그것이 과연 이게 식민지냐 아니냐 뭐 시진핑이 그런 식의 역사인식을 그렇죠. 보였는데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으나 누락되거나 없는 역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조선이 결국 마지막에 망하는 과정을 이제 지켜보고 대한제국으로 넘어가는 그걸 살펴보는데 1905년 도장 직후 1910년에 이미 벌써 그런 게 아니라 1894년에 그렇죠. 망했다는 거고 그렇죠. 그 과정이 전쟁 과정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1894년에 갑오왜란은 분명히 전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라든가 우리 현재의 역사가들 중에서도 전쟁이라고 기억해야 된다는 지적이 분명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런 것들이 언급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1894년을 한 거고 근데 스님, 현실적으로는 대한제국 시리즈를 효과적으로 끌고 가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그 기사를 읽으면서 그런 질문을 했어요.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갑오왜란이라고 할 수 있고 그때 진짜 조선의 백성들이 20만, 30만 정도로 죽었는데 예. 그 죽은 거에 대해서 왜 인정을 그 많은 역사학자들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는가? 뭐 동학난이라고 하는 거에서 동학군들이 죽고 또 전국의 포수들이 모여가지고 뭐 서울을 탈환하겠다고 하고 하는 그거를 동학난의 연장선상으로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청일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기가 있는데 왜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는 한반도에서 서로 열심히 싸웠을까?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예 빼놓으니까 청일 두 나라가 조선을 먹기 위해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벌였고 곧이어 승리한 일본이 갑오 개혁을 전개하는 상황이 됐죠. 그게 가장 저도 역사 배울 때 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연결인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는 빠져버리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빠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청나라가 아이러니하게 일본과 같이 싸우는 이런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된 거죠.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 속에서 그 역사를 우리의 시각으로 봐주는 우리 역사인데 거기에 그렇죠. 들어갈 그 포인트가 바로 갑오왜란이라는 거죠. 갑오왜란을 설정을 하고 실질적으로 갑오왜란을 설정하고 20만 명 이상이 죽었고 그러고 나서 청일전쟁이 이어졌고 갑오왜란의 연장선에서 청일전쟁 소위 갑오개혁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지 갑오전쟁을 빼놓은 상태에서 두 가지를 얘기해보면 우리가 뭘 했는지가 없어진다. 정확하게 이제 선생님 그 지적하신 게 네. 식민사관이라는 게 무엇인가 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은 분이 하시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역사학계를 지배하고 있는 분 또 이전에 훌륭한 역사학도들의 서성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 이후에 뭐 그 선생 밑에서 배운 이 학자들조차도 본인이 식민사관이 뭐고 식민사관이 아닌 거에 구분이 안 된다라는 그런 느낌을 줘요. 저는 그래서 식민사관을 극복하자고 나와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의 말씀이 식민사관 그 자체를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그거를 느끼셨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의 시각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기에서는 맞습니다.
우리의 시각이 그 전쟁을 빼놓으니까 어떻게 망했는지가 드러나지가 않고 어떻게 침략에 저항했는지가 그게 다 빠지는 거예요. 저항과 망국 과정이 없습니다. 침략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그 갑오외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네. 우리의 시각을 자연스럽게 넣어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는 그러면 청나라 군대의 통제라기보다는 지지와 보호를 받고 있었던 고종이 이제 일본군이 고종을 보호가 아니고 유폐가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청나라 군대와 거기에 우리의 민중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본 군대하고 싸워가지고 상당히 처절하게 패하고 많이 죽었어요. 그 다음부터 다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갑오개혁이다. 갑오경장이라고 표현할 때 그때부터는 주인님이 바뀐 거죠. 사실상 바뀌었고 일본의 식민지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식민사관이라는 것은 역사를 자신의 눈으로 보고 변화를 자신의 눈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모시는 주인님의 시각에 따라서 역사를 기술하게 될 때 노예라는 사람은 분명히 지가 겪고 지가 아픈데 내가 아파요가 아니라 주인님이 우리를 버리고 떠나가서 새로운 주인님을 우리가 받아야 되네요. 이 경우가 바로 구한말이라고 이야기하던 조선이 망하는 과정에서 아주 처절하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갑오경장이라고 할 것이냐 갑오외란이라고 할 것이냐 이 용어 속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죠. 라는 것이 지금 배 기자께서 주장하시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갑오외란을 기억해야 청일전쟁이라든가 소위 갑오개혁 바로 이어지는 삼국간섭과 삼국간섭을 저지하고 이기 위해서 일본이 한 을미외변이라고 하는 소위 민비살해 네, 을미사변이라고 역사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을미외변이라고 외변으로 부르자고 네. 제가 제안을 했죠. 이런 과정이 일련의 과정이 이해가 된다는 거죠. 왜 갑자기 왕비를 죽입니까?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군사작전을 피듯이 전개됐고 그러면서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게 이제 기존 역사서에서는 침략도 아니었고 갑오개혁기였고 바로 이게 개혁기에 왜 왕비를 죽이냐는 게 정상적인 시기에 이게 이제 식민사관의 예. 특성이죠. 예. 자신들이 당한 핍박과 자신들이 당한 끔찍한 사건조차도 끔찍하다고 이야기를 못하고 그것을 마치 개인의 원한이나 개인의 잘못으로 돌리면서 그거를 무마하고 그 과정에서 번듯해 보이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고 그래도 이런 변화가 있어서 우리가 좀 나아지지 않았어요 라고 포장하는 것이 식민지 역사를 보는 분들의 전형적인 방식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갑오개혁이라는 말로 이해되는 1894년적 사고는 바로 곧이어 일어나는 을미외변 왕비 시해가 너무 난데없는 일일 수 있어요. 왜 그런 개혁 좋은 개혁 기간에 아니요 그거는 왕비를 시야. 선생님 말씀하신 게 이제 이미 충분히 전달이 됐을 텐데 전달됐어요. 그거는 어쩌면 우리가 배운 역사가 식민사관으로 물들여진 정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식민사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역사였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로는 충분한 것 같아요. 그러면 식민사관이 아닌 역사여야 될 때는 뭐 아까 말했다시피 청나라하고 조선의 대중들은 일본군과 처절하게 싸워가지고 처절하게 학살을 당한 그 경험이다. 예. 우리는 진짜 어쩌면 전통적인 청나라의 보호 내지는 청나라의 지지 속에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나름대로 유지해왔는데 그 질서를 일본이 과거에 명나라를 치기 위해서 중국을 침략하기 위해서 길 좀 빌려달라 하는 것의 재판이 됐던 것이 바로 이 동학난과 청일전쟁이라는 과정에서 경복궁을 이미 점령하는 과정으로 이미 임진왜란과 똑같은 갑오외란이 벌어졌던 거다라고 역사가 기술이 됐다면 임진왜란의 재판인 갑오외란이 일어났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임진왜란 때는 이수신 장군이 계셨어요. 그러면 왜 갑오외란 때는 이수신 장군과 같은 분이 없었거나 또는 최소한 뭐 그와 비슷하게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그 영웅과 같은 인물은 왜 없었는가? 있었는데 우리는 잊어버린 건가? 그 질문도 같이 던졌으면 좋은 질문이십니다.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고 이번 제가 시리즈가 상당 부분 드러내기도 했어요. 어떤 그 첫, 예를 들면 그 첫 인물이 바로 전봉준일 수 있죠.
전봉준, 그렇죠. 전봉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동학농민 전쟁, 네. 동학농민 전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동학농민 전쟁이 7, 80년대는 상당히 학계에서 연구가 제법 이루어졌어요. 맞습니다. 민중들의 거센 항거로 우리가 그 시대가 좀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네. 우리 사회 전체가. 그렇죠. 그러다가 90년대 중반 넘어오면서 언제부턴가 싹 없어졌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동학 농민 전쟁의 그 포고문, 그들이 쓴 네, 무장 포고문이라는 네. 거 보면은 왕에 대한 절절한 충성심이 맞습니다. 배어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상층부의 최고 지도자인 왕에 대한 충성과 왕이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는 이러한 절절한 요구가 들어 있는데 네. 이것이 혁명적 자세라고 볼 수 있나 아래로부터 여기에 대한 돌파구를 못 찾았어요. 역사학계에서. 사실 동학난이라고 하던 사실은 조병갑의 폭정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기술이 됐는데 그거조차도 동학난이라는 것이 전봉준 그분의 체계적인 민중계몽활동에 의해서 또 체계적인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민중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억압받고 폭정에 시달리는 양민들의 자기 방어 마지막 부당한 것에 대해서 호소하는 형태로 일어난 것이 동학난의 정체로 보여지기 때문에 희한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것을 바라보는 오늘의 시각이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시각을 그걸 볼 때 어떤 게 있냐면은 네. 왕정, 왕이 없어야만 민주적이고 민주주의에 가까운 거고 그것이 근대화고 좋은 것이고 이런 발상이 있다는 거죠. 아니 잠깐만요. 그거는 사실 그 시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그 시대에서 일어났던 상황을 이해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런데 네. 그런 사고가 암암리에 우리한테는 있다는 거죠. 아, 그 사고는 네. 사실 조선이 망해야 되는 이유를 나름대로 제시를 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고종의 무능, 그 다음에 지도층의 부패, 세 번째는 이 근대화나 개화를 위해서는 더 이상 왕정이라는 건 존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인데 이 세 번째 생각은 사실은 그 당시에 우리가 우리 구한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일제 식민지 때까지만 하더라도 뚜렷하지가 않았어요. 그거는요 사실은 일제 식민지 해방 이후에 만들어진 역사사관이고 그 역사사관은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을 통해 가지고 아주 마치 그럴듯한 미국의 공화제적인 사고 또 시민의식, 국민의식 이런 게 적절히 짬뽕돼가지고 만들어진 인식으로 보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은 그런 어떤 왕정에 대한 문제, 이 문제는 사실 당시 독립협회나 독립신문에서도 그런 사고가 나오는데 그 우리가 그 시대에 대한제국 시기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특히 조심해서 봐야 될 게 독립협회나 독립신문의 성격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 성격이 바로 이 왕정의 문제를 어떻게 보냐는 거랑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동학 문제랑 같이 연결시켜서 네. 계속 말씀을 드리면 그 동학은 1894년에 1차 봉기와 2차 봉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3차 봉기까지 있죠. 예, 예. 네. 그런데 1차 봉기는 갑오열한 전이에요. 맞습니다. 그것은 봉건 학정을 조병갑의 학정에 그렇습니다. 의해서 거기에 대한 그 마을에서 일어난 분명한 항거였어요. 네. 그러면서 청나라 군대랑 일본 군대가 들어오니까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다, 아니다 해서 그래서 자진해산했어요. 정부와 전주 화약을 맞습니다. 해산을 했고 그러나 갑오왜란이 일어나니까 그 소식을 전봉준이 듣습니다. 맞습니다. 그해 1894년 9월 10월경에 들어요. 들으면서 전부 그런 일성이 일본 공상한 기록에 다 나오는데 그 일성이 이것은 임진난과 같은 성격 아니냐. 그러니까 그 갑오왜란이라는 걸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 일본 군대가 경복궁을 점령을 했다라는 그걸 그것이죠. 예, 그거를 분명히 분명하게 갑오왜란이 그 예, 그걸 갑오왜란 그걸 빼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건 저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일본 내에서도 그 당시 우기라는 그렇죠. 미술이 작품이 있어요. 네. 사파에도 많은 그림이 전해집니다. 조선 전쟁. 일본 입장에서는 진짜 경복궁을 점령을 해가지고 예. 고종을 잡았다라는 거는 임진왜란 성공한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예. 그 당시를 그대로 팩트를 전달하고. 예. 그런데 왜 우리 역사에서는 갑오년에 경복궁이 일본 군대에서 점령됐다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그걸 왜 안 가르칠까?
때문일까요? 우리 역사를 우리가 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네. 근대적인 역사 소설을 우리가 쓰지 않았어요.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1945년 이후에 역사책을 우리가 만들 때 그 네. 역사책을 기술하던 역사학자들은 다 죽었대요? 그때는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우리 역사를 기술한 거 아니잖아요. 45년 8월 15일 날 네. 광복이 되고 나서 네. 9월부터 이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과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한 달 만에 연구해서 교과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가장 잘하는 번역해는 거예요. 그게 네. 일본 교과서를 그대로 맡긴 거죠. 그렇군요. 우리가 알 만한 대표적인 사람들의 네. 역사책이라는 게 다 그래요. 그렇군요. 네. 서울대 경성제국대학의 네. 후손으로 어느 걸 떠나서 한 우리말로 된 교과서를 즉석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없어요. 10년, 20년이라는 그렇지만 좋아요. 처음에는 못 네. 만들어도 1960년, 70년 지났으면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쯤이면 그 정도는 나와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70년이 넘었는데 네. 이제 우리가 이런 시리즈를 신문에 이런 시리즈를 내온 거는 아마 처음일 겁니다. 진짜 쪽팔리는 예. 일이네요. 지금이라도 대한제국 제대로 봐야 된다. 여기에 뭔가 아니 대한제국 제대로 봐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조선은 1894년에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고종 황제를 그거는 이번에 나온 거죠. 네, 체포함으로써 네. 조선은 그때 망했다. 이것이 더 저는 유명하게 들어오는 역사적 사실이거든. 예, 예. 왜냐면 외국 군대가 왕궁에 들어가서 하면 인도가 망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예. 왕을 복두각시로 해가지고 각 지역을 통치하는 아주 놀라운 식민지 통치가 예. 이제 고종은 식민지 통치를 하는 대리왕의 노릇을 하게 되는 상황으로 벌어졌는데 도장만 찍는 거죠. 그렇죠.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예. 찍어. 당연하죠. 살아서 독립을 일으키려고 그러니까 그 최초의 그 과정이 바로 전봉준 동학 세력과 동학 농민군과 고종이 만난다는 거죠. 네. 2차 봉기가. 네, 2차 봉기가. 2차 봉기가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2차 봉기가 1894년 11월 때 일어나는데 그렇죠. 그때 구호는 단일 구호였어요. 뭐였어요? 척외. 척외. 왜? 네. 일본을 물리치자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전봉준 장군이 이수신 장군만큼의 군사적 전력을 발휘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서 조선을 망한 거네요. 처절하게 망했죠. 근데 무기가 너무 열심히 팔리죠. 신식 이 일본군 그것도 몇십 년을 준비한 네. 일본군과 지금 포수가 호랑이도 잡았다고 하지만 노루 잡는 데 쓰는 그 총 화성총 그거로 하거나 아니면 칼 들고 싸웠으니 참 당시 일본은 적어도 청일전쟁을 이긴 일본이었고 아 그럼요 그 일본군에 맞서서 그렇게 많이 동학 쪽 통계에 의하면 40만 명까지 죽었다 얘기해요 근데 사실 참 재밌는 게요 그 죽어도 뭐 어쨌든 경복궁 침투 사건은 모른다 하더라도 동학전쟁은 어쨌든 역사 속에서 언급을 되는데 저는 20만 명, 40만 명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선생님 기사에서 처음 느꼈어요. 저는 그냥 전봉준 장군이 잡혀가는 사진만 항상 역사책에서 보고 왜 일본군이 이분을 잡아갈까? 그게 저한테는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배울 때 했던 부분이었어요. 예. 그 전봉준이나 고종이나 그 세력들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개화에 반대하는 폭도 세력이란 폭도 내지는 수구 반동 세력으로 그렇죠. 간단하게 비하되는 그게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애쓴 세력을 개화에 저항한 수구 반동 세력으로 간단하게 그냥 비하해버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배웠던 역사적 사실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라 식민사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역사 왜곡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더 정확한 거죠. 정확한 표현일 수 있고 아까 선생님이 그 왜 그 당시에는 이순신 장군이 없었나 했을 때 그렇죠. 말씀드리는 첫 번째는 그러면 전봉준과 동학농민군이라고 그렇죠. 그러면 전봉준과 동학농민군은 참 너무나 어떻게 보면 잽이 안 되는 전력으로 싸웠으면 예. 그러면 그런 칼이나 총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국민들을 좀 더 계몽시키고 또 다른 방식으로 그때는 전쟁 시기니까 뭐 다른 방식을 하겠다. 다른 방식이 없었죠. 없죠. 동학농민군이 그 당시 동원된 게 국민 전체의 의사를 반영했다고 볼 수 있고 일반 민중의 그렇죠, 그렇죠. 소수의 유성척사파 유생들 말고 그 당시 친미파 친일파 이런 사람들을 말고
민중들의 의사를 대변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일본군이 점령을 해서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들이 지휘관이 되고 그들이 오히려 동학을 그렇죠. 토보라는 동학을 그렇죠. 비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고종보로 도장을 찍으라는 건데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고종은 밀지를 내려서 전봉준한테 네, 그 상황을 왜 우리는 지난 해방이 되고도 몇십 년 동안 진짜 그렇죠. 백의자 말대로 백의자가 이런 기사를 쓰기 전까지 그 많은 역사학자들 걸핏하면 식민사관을 극복해야 된다고 다 이야기했던 그분들은 왜 그거에 대한 분명한 언급을 하지 않았을까? 제가 뭐 독창적인 생각을 갑자기 주장을 한 게 아니라요. 아니에요. 이런 얘기들이 네. 우리 학계에서 곳곳에서 부분적으로는 있었겠죠. 나온 얘기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얘기들을 국사학계나 이런 데서는 연구사를 정리해서 그 시대에 대한 적어도 우리 시대가 120년을 보는 시각을 좀 정리해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이 게을렀죠. 아니, 전혀 없었던 건 아니고 있었습니다. 게을렀다라는 표현이 아니라요. 사실은 뭐 동북공정 난리치고 독도 난리치고 뭐 그거보다 더 중요한 에센스일 수 있잖아요. 예. 왜 그 이야기를 우리는 할 수 없었냐라는 그 질문을 지금 저는 예. 그거를 역사학자의 게으름이나 역사학자들은 그래도 했는데 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무슨 소리예요? 적어도 왕조가 망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 사건을 그 식민지를 거치고 나서도 우리가 역사에 언급을 하지 못하는 걸 단순히 역사학자들이 급해가지고 일본 책 역사책 뺏겨가지고 우리 역사로 쓰다 보니까 그랬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 궁색한 변명이잖아요. 그 시기에 좀 더 일찍 나왔으면 이런 얘기가 좋았겠죠. 역사를 보다 보면은 좀 답답한 마음을 아마 누구든 느꼈을 겁니다. 그럼요. 때로는 기분 나빠지기까지. 그럼요. 망하는 나라 역사 배우는 게 뭐 좋을 것도 없죠. 네. 근데 나라가 망하고 흥하고 하는 거는 어느 나라나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어디 망해보지 않은 나라 있나요? 그럼요. 다 있잖아요. 그럼요. 망하는데 기분 나쁘게 망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게 기본 원칙이 아니라니까요. 네. 망하면 지가 사람이 죽으면 병에 걸려 죽으면 지가 무슨 병에 걸려서 죽느냐를 알 때는 알아요. 덜 억울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나라는 망했는데 나라가 왜 망했는지를 모르면 그 다음에 나중에 독립하고 잘 산다고 해도 이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 진짜 답답하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정치 사회에서 이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또 이 나라에 사는 우리가 자부심을 느껴야 되는 게 뭐고 쪽팔림을 느껴서 두 분 다시 이런 일을 경험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뭐고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지. 맞아요. 그리고 망한 거로 서술이 끝나면 안 돼요. 조선을 1910년에 망했다고 한 게 잘못이라는 거는 앞당기자는 게 아니라 망했다가 대한제국으로 부활했어요. 이 부분을 빼놓으면 안 됩니다. 그 과정이 바로 아관망명이 들어가는 거고 조선에서 대한제국이 전혀 다른 흐름이 아니라 그 망한 조선을 왕비까지 시해당하는 전쟁 상황을 무릅쓰고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망명을 해갖고 그 잃어버린 왕권을 회복하면서 나라를 독립시키려는 과정을 이거를 봐줘야 우리가 사라진 역사가 갑오 외란만 살려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갑오 외란을 통해서 망한 조선이 그거를 어떻게 다시 극복해내려는 그 과정을 설명해내야 되는데 그것에 바로 대한제국이란 비상적 국가의 좋지. 정상적 국가가 아니라 비상적 국가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